0에서 2까지는 2분의 A 기울기. 2에서 8까지는 직선. 2 대입하면 함수값은 A. 얘가 P1. 그 다음에 B에서부터 8까지가 P2. B가 어딘지 모르겠다. 요 정도. 얘가 P2. 2에서 B까지가 P3. 이거 세개 더하면 1이죠. 등사수를 이루면 중간항은 등사중앙에 의해서 3분의 1이 돼야 되겠지. 얘가 1인데 등사수열은 P1 더하기에 P3는 중간 거두 배랑 같아요 해서 얘의 자리 여기에다가 두개쏙 대입하면 얘가 3P2가 1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P2는 3분의 1이 돼. 그럼 여기 진짜 넓이 3분의 1 돼야 되겠지. 구할 게 많네요. 이거 닮은 비가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6일 때 얘가 A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닮은 비가. 그러면 1만큼 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1만큼 가면 얘는 6분의 A만큼 올라오겠죠. 그러면 X만큼 가게 되면 얘가 X면 얘는 6분의 A의 X만큼 올라갈 거고, 요 넓이가 3분의 1이 되면 되는 거고. 여기 좌표가 지금 B인 거, B에 대한 예시, B까지. 그럼 여기 넓이 표현해 보면 넓이는 2분의 1의 6분의 A의 X의 제곱은 3분의 1이 돼야 되고, 이 전체 힌트에서 A는 알수 있겠네. A는 얼마입니까? 여기 8인 거딱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의 높이가 1이 돼야 되니까 A는 4분의 1. 여기도 그냥 A 4분의 1, 12분의 1, 4분의 1, 48분의 1. 48분의 1의 x의 제곱은 3분의 1이요. 넘어가면 16 되고, x는 4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지금 구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 b까지 길이가 4가 되어주면, 요 면적이 3분의 1이 되요라는 거를 방금 찾아본 거죠. 그러면 8에서 4만큼 뒤로 왔으니까 b는 4가 되어주면 되는 거고. 맞죠? a는 여기서 구해놨고. A 더하기 B 더하세요.